최근에는 뭐 중장년층뿐 아니라 정말 젊은층 역시 위장병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 위염, 장염 정말 많은 소화기 질환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성 위장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 인구의 한 30% 정도가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다고 뭐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대 수명은 9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40대, 50대 환자도 많지만 최근에는 10대, 20대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네.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거 고치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10대, 20대 환자도 굉장히 많고 그 증상도 굉장히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 환자도 과거에 비해서 네. 소화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무척 많아요. 또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라든지 또는 기능성 소화불량, 그다음에 신경성 위장장애, 과민성 장중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는 한 7, 80% 되고 네. 최근에는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는 30% 이상이 뭐 이렇게 좀 앓고 있고 10대, 20대까지도 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주위에서 뭐 시험 기간이 됐을 때 뭐 과민성이나 신경성을 좀 호소했던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뭐 방심을 하다가 혹은 조금 바빠서 병원을 찾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방심을 한다든지 방치한다는 건데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뭐냐면 나쁜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 게 있어요. 본인이 소화가 안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다 보니까 네. 위장병들이 점점 심해지고 나빠진 경우가 많고요. 또 환자들이 이제 병원 가서 치료해도 잘 낫지 않다 보니까 정기검진이나 치료를 등한시합니다. 그러면 진정 나쁜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 내시경 통해서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 위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고 맑은 모양을 띠고 복숭아 톤을 띠게 되는데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 위장 점막에 붉은 반점들이 보이는 저렇게 만성 표재성 위염 같은 위염들이 진행되게 되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계속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면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점점 네. 그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까지 보이는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성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는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한 7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장상폐화성도 만성 위염 중에 가장 나쁜 경우에 해당되는데 위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위장에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장애인 상피세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살처럼 울퉁불퉁 돌아오게 되는데 저거를 장상피화성이라고 합니다. 저런 경우는 뭐 위암 발병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20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 20배까지? 일단 저는 만성 위축성이나 장상피화성 진단받았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네. 증상이 있는 경우 잘 낫지 않고요. 또 환자들 같은 경우 저게 진단을 받게 되면 암이 올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암으로 진행되지 않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한 7배에서 20배 정도 위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식도 모습 보신 것 같이 정상 위처럼 맑고 깨끗하고 복숭아 톤이 도는 이렇게 모양을 띠게 되는데 네. 역류성 식도염이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위로 역류해서. 그렇죠. 위에 내역물이 역류하는 네. 겁니다. 위에 내역물이라는 게 뭐냐면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되는데 위보다 그 식도 점막이 훨씬 약해요. 그래서 역류되게 되면 식도 점막이 발작이 되고 염증이 되는데 그런 모습을 나온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잘 치료되지 않거나 제대로 네. 치료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다음 영상에 보시죠. 식도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검진을 통해서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환자들 같은 경우에 뭐 진단 결과가 안 좋다거나 뭐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했는데 잘 낫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암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네. 예후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면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무섭죠. 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꼭 검진했는데 별다른 이상 또 안 나왔는데 또 증상이 계속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혹시 의사가 오진한 건 아닌가, 제대로 검진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심한 분 같은 경우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내시경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검진 주기적으로 하고 네. 치료도 주기적으로 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암의 그 발생이 7배에서 20배까지 높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은 다들 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고 이게 좀 속쓰림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흔한 질환이라고 여겨가지고 그냥 방치를 하고 계속 나는 원래 좀 반복이 돼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위, 장, 식도 질환은 조금 잘 안 낫는 것 같아라고 좀 저희에게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오래 가고 잘 안 낫고 하는 건가요? 일단 이걸 고치려는 의뢰진도 열심히 치료를 하고 또 환자도 열심히 치료하지만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어떤 소화기 진화를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네. 제 견해로는 위가 장에 있는 그 소화가 잘 안 되면 생기는 채끼. 채끼기를 제대로 치료 안 하고 둘째로 이 체하게 되면 자꾸 우리 몸속에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찌꺼기 독성인 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담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고 셋째로 이 담 독소가 위장에 보면 위장 이면 조직에 흡수가 되게 되면 문제가 담즙이라는 질환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 점막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장에서 점막은 일부라고 보셔도 돼요. 이 점막도 중요하지만 위장의 이면 조직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이면 조직에 뭐가 있냐면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혈관, 근육, 신경, 면역세포들이 자량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돼서 생긴 담이 위장 이면 조직에 스며들면 이 조직의 변성이 오면서 굳어지고 경화되게 돼요. 그러면 소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장이 움직이면서 소화액이 분비돼야 되는데 네. 굳어지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검사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도 잘 안 되고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치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 잘 낫지 않게 되는, 질환들이 낫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들 지도를 해보면, 이 복부를 눌러보면, 네. 아주 심한 위장병 환자들 복진을 해보면 위장이 굳어져 있거나 경결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분들은 또 위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위장 위와 장의 이면 조직에 있는 독소들이 온몸으로 퍼지게 돼요. 혈액과 림프도에 퍼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전신 질환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화면을 보면 이 앞 화면을 보면 이런 내용들은 한약 의사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네. 황제내경이나 경학전서나 동의봉 같은 의사에 보면은 이 담 소화체에서 오는 담이 난치 위장병 원인이 된다 이렇게 기록돼 있고 또 오장육부가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전신 질환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담 화면 보시면 담이 독소군요. 예, 이 독소가 머리로 가면 두통, 어지럼증, 그다음에 뭐 허리 통증도 유발시키고 호흡기 질환, 또 심장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되었는데요. 담 화면 보시면 이렇게와 관계된 병명들이 다 있고 이런 치료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위와 장의 그 담 독소에 의한 담적 환자들 같은 경우에. 위장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두 개, 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환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자들이 이거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와 장에 있는 담 독소를 치료하다 보면 네. 전신 질환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의 시작이 위장에서 그 담이 쌓여가지고 지금 질환을 그렇죠. 발생시킬 수도 있겠네요. 위화장에 있는 담 독소가 위장병으로도 유발시키지만 이게 혈액과 림프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신질환을 유발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담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뭐 담 걸렸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 담이 독소고 이 위장에 쌓여서 결국에는 전신질환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위장에 대해서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담아서 전화와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고민 살짝 풀어드리고 다시 한번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7, 8년 전쯤부터 네. 그 소화가 좀 안 되고 그래서 네. 병원에 갔더니 그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7, 8년이 지나도 계속 낫지가 않고 좀 소화도 안 되고 뭐 음식을 안 먹어도 목에 계속 음식물이 항상 걸려 있는 것 같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가끔 뭐 밥이라도 먹으면 꼭 네. 올라와요. 음식이 올라오고 또 최근에는
물 같은 걸 먹어도 이렇게 신물이 나오는 느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병원에서 막 복부 CT도 받고 다른 검사 다 해봤는데 네.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혹시 제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지. 지금 시청자님 그 음성이 굉장히 좀 젊게 들리시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37살이고 네, 직장인입니다. 아, 그러면 뭐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부터 지금 겪고 계시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될까요? 영기석 시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기란 게 뭐냐면 하부식도 관략근에서 음식이 역류되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아까 그 설명드렸지만 위화장에 독소가 많으면 위화장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음식이 장으로 잘 넘어가지 않고 위장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역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이런 정도 진단받고 네. 뭐 그에 관한 약을 쓰게 되는데 자꾸 재발되고 나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식사를 좀 소식을 하고 네. 오래 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좀 적은 식사를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많이 섭취가 많이 되게 되면 위화장의 운동력이 떨어지면서 음식이 잘 늦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식후에 걷는 운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체기가 있으면서 위화장의 운동력이 떨어져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체기를 치료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체기에 대한 치료가 그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기에 대한 치료를 못하면은 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위화장에 있는 담독소 제거하고 체기와 치료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이분이 목에 뭐 걸린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역류 때문에 처음에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 역류 증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명치에 이 해당되는 하부식도 관략근도 문제가 되고 장의 운동력도 문제가 되지만 심장도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겸해서 오게 되는데 이 겸해서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본인 생활은 네. 음식을 서서히 먹고 소식하고 그다음에 밤늦게 먹지 않고 네. 먹고 바로 눕지 않고 그다음에 가벼운 식사 후에 운동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부식도 관략근을 치료해주는 그다음에 위화장의 운동력을 올려주는 그다음에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식도로 충분히 혈액 공급이 돼서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치료해서 잘 낫지 않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제 설명을 잘 이해하셔서 본인 생활도 바꾸시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간 해왔던 그 약물 치료와는 다르게 이제 하부식도 관략근과 그 심장에 대한 치료가 심장 조금 치료와 그다음 위화장의 운동력을 올려주는 굳어진 걸 풀어줘서 올려주는 그런 치료들이 복합적으로 해주면 나을 수 있는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 치료법과는 조금 다른 치료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이 습관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담적을 제거하는 이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좀 치료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바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분이 방금 이제 전화 주셨던 시청자님과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소화기 질환이 있으면서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셨나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분은 72세 남자 환자십니다. 과거로는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위염과 우울증을 가지고 계셨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목 이물감, 아까 방금 전에 상담하셨던 그 환자처럼 목의 이물감, 역류성 후두염으로 진단받은 이런 증상이 있으셨고 소화기 증상으로는 명치가 답답하고 그다음에 장이 안 좋아서 변비가 있고 네. 한 증상이었고 전신 증상으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두드러기, 소양증, 이물감, 뭐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환자십니다. 네. 이번에 내원 당시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EFV랑 검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수치가 떨어져 있어요. 네. 이러면 기능이 다 떨어져 있고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 후에 좋아졌던 환자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랜 동안 치료를 받다 보니까 심증이 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주 바짝 마르셨잖아요. 되게 많이 취약해진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기, 네. 명치에 문제 있는 하부식도 관략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화장이 굳어져 있는 담적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면서 호전되었던 환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 질환을 단순히 위장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위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합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70대시면은 사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좀 식사를 좀 잘 하셔야 전신적으로 좀 건강을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그 연령대인데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힘드시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EAV 검사를 통해서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수치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EAV 검사가 어떤 건가요? 아, EAV 검사는 이제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는 검사기인데요. 지금 측정하는 모습을 나오는 것입니다. 네. 아, 인체의 전류 신호를 측정하는 컴퓨터 전류 신호 분석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신체 장부기 안의 활성 전류를 네. 전류 신호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담 독소, 이 담즙 독소에 의해서 장부기 안이 손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기기인데 이 검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객관적인 진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류를 보내서 그걸로 컴퓨터로 이제 우리의 몸을 측정을 하는 거죠? 예, 전류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전류가 오는 그 신호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신호를 측정을 해서.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버님이 거의 전신 질환을 지금 다 호소를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뭐 변비부터 식도염부터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게 한꺼번에 증상이 호전이 되는지 치료법이 궁금한데요. 그 한약 치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와 장에는 담독소로 인해서 유발되는 소화기 증상을 치료하다 보면 네. 이 담독소가 전신으로 퍼지면서 오는 전신질환까지 같이 고쳐질 수 있는 거죠. 아. 병의 근본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 근본과 관계된 다른 부수적인 증상까지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식이 우리 한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식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네네. 바뀌다 보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된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식도 질환의 그 진행 과정을 보면 방금 설명드렸지만 먼저 취하기 시작을 하고 취하다 보면 위화장에 소화관된 독소인 담독소가 생기고 이 담독소가 위화장 이면 조직에 스며들면 굳어지면서 담즙 증상이 되고 이 담독소가 전신으로 퍼지면 전신 질환으로 밝힌다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네. 치료에도 단계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하는 식적이라는 것이 모두 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취했을 때는 고농축 발효 식적 탕약을 쓰고 네. 그다음에 독소가 많이 생겼다 싶으면 고농축 발효 담은 탕약을 씁니다. 그리고 이 독소가 굳어져서 담적이 됐다 하면 고농축 발효 당적 탕약을 써서 근본 치료를 해서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을 같이 치료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의학의 이제 한의학의 좀 특성이다라고 하셨고 지금 뭐 경증과 중증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한의학의 종류가 바뀌는 걸로 탕약 치료가 행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장 질환에 있어서 그 약물요법이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치료에 좀 도움을 주는지 그 단계별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네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더 설명한 영상인데요. 네. 보시면 위와 대장이 독소에 의해서 지저분해진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담즙 독소, 이 담독소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담독소 치료제를 쓰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 같이 약을 흡수하게 되면 우리의 위와 대장은 차고 냉한 장기입니다. 차고 냉한 장기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그 독소를 제거해주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 같이 위와 장 점막과 점막 이면 조직이 네. 독소에 의해서 창백해지고 지저분해진 모습을 이미지한 영상이라고 보시는데 치료제가 이제 흡수가 되면서 보신 바와 같이 약이 흡수가 되게 되면 약물들이 들어오면서 예 그렇죠 독소가 제거되면서 예, 흡수되겠죠 독소가 제거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맑은 혈액피가 흐르면서 부드러운 정상 조직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기본적으로 차가운 조직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면 보시는 것 같이 위아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면서 위가 예 그렇죠.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대장 같은 경우도 독소가 제거되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됩니다. 위와 대장 차가운 장기라서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제를 쓰고요. 소장 네. 같은 경우는 뜨거운 장기라 시원하게 치료해주는 독소 치료제를 써서 치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장이 독소가 차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당연히 뭐 변비 같은 게 만성적으로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소가 위장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조직에 변성이 되면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소화라는 거를 아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위장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위와 장이 잘 움직이고 위와 장이 잘 움직이면서
소화액이 분비돼야지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물리적 소화도 안 될 것이고 소화액도 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걸 잘 이루어지게 해주기 위해서 독소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소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우리 장기를 해놓은 것을 약물들이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좀 변화시키고 그렇죠. 말랑말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죠. 부드럽게 살아나게 해줬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위나 식도나 장 질환이 사실은 지금 영상으로는 간편하게 해결이 됐지만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래오래 고생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전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여자환자신데요. 49대 여자환자신데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예, 예, 오신 분이셨는데 만성위염, 영유성 식도염, 잦은 체기로 이제 오신 환자시고 담 독소로 인한 소화기 증상으로 보면 자주 체하고 속쓰리고 역류가 되고 또 가스가 많이 차고 물은변을 보는 환자셨고요. 전신 증상으로는 두통, 뭐 멀미, 건망증, 불안증, 수면장애를 호소하셨던 환자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에 꽈리가 있어가지고요. 항상 그 출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항상 두통이 있으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게 오셨던 분인데 저희들 EFE 검사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기능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의 환자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분이 치료한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EFE 수치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전반적인 증상들. 환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 있지 않습니까? 저런 증상들이 치료 이후에 호전되는 환자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 이후에 두통이 없어져서 굉장히 두통이. 좋아졌습니다. 소화 증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네네.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다른 두통이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불안증이 같이 개선되셔서 매우 기뻐하셨던 환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여성분이시네요. 예, 이분은 경기 북부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주 과거력으로는 만성위염, 위궤양이라든지 영유성 식도염을 가지고 오셨고요. 이분도 이제 소화 증상으로는 명치답답, 담독성 소화 증상 명치답답, 잦은 체기, 속쓰림, 트림, 역류 등을 갖고 있었고 변비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체하니까 명치가 답답하고 장운동이 떨어지니까 소화 안 돼서 가스 차니까 트름 나고 가스 차고 장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변 상태도 안 좋아지고 하는 증상을 보이면서 이 독소가 전신으로 퍼지다 보니까 두통이나 뭐 어지럼증, 뭐 수면장애 또 이분도 이렇게 동반됐던 환자십니다. 네. 장기간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게 굉장히 고생하셨던 환자시고요. 네. EFE 이분도 역시 EFE 검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치료 후에 전반적으로 증상이 좋아져서 EFE 수치도 좋아졌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다른 증상들도 전반적으로 다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중요한 그 담독소나 담즉 치료를 통해서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됐던 환자시고요. 이분도 많이 좋아지셔서 주변 분들하고 같이 많이 치료받으러 오셨던 환자십니다. 네.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후반에 이제 여성 환자분 두 분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 봤는데 사실 이제 담 독소로 인해서 위장 장애까지만 생각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머리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면 장애가 있으시거나 뭐 속쓰림, 뭐 체한, 뭐 잦은 방귀 트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다른 증상들까지 좋아진 좀 개선된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